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강남이나 뭐 이태원 핫플에서 여자를 이미 잘 만나고 있는 소수의 남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개만 따라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만 구독자 기념 모쏠 탈출 테크트리 시리즈 2탄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영상에서 말하는 8가지만 하면 이 디카프리오처럼 강제로 잘생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보셔도 한 90% 이상은 실천 안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한 10% 남자분들, 그런 좀 실행력 있는 분들만 득을 보고 모쏠 탈출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고 귀찮아하는 거를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모쏠인 분들 80% 이상은 그냥 게을러서 솔로인 거예요. 대부분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이번 시리즈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외모를 꾸미려고 시도하고, 제가 1탄 영상에서 말했던 번호 물어보기 같은 것도 실천하면 웬만하면 돼요. 대부분은 무기력하게 그냥 PC방 가고 이상한 커뮤니티 가서 유머글이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니까 모쏠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연애해보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사랑도 뜨겁게 해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시리즈에서 나온 것들 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실제로 여자들한테 이런 거 남자가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직접 써먹어 보고 진짜 통하는 것들, 진짜 연애를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것들만 영상에 담은 거니까 믿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개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여기 나온 것들 중에 세 가지도 안 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다 하면 바로 주변 친구들 다 제끼고 모쏠 탈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첫 번째, 눈썹 문신입니다. 제가 연애 초보분들한테 눈썹 문신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짱구 눈썹 되는 거 아니야? 난 숱 많은데 그냥 하기 싫은데 굳이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반응을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망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은 거의 다 합니다. 눈썹 문신만 해도 훨씬 잘생겨질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8명 이상이에요. 그냥 필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권유해도 똥꼬집 때문에 안 해요. 원래 사람은 안 하던 걸 시키면은 관성 때문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눈썹 문신을 하는 게 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지 뭔지 게을러서인지 시도를 안 해요. 이런 눈썹 문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본인한테 이런 거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시도해보는 사람들은 점점 멋있어지고 보수적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남자들은 계속 평범하거나 멋없는 채로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현재 모태 솔로거나 연애 횟수가 한두 번밖에 안 되면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아 씨발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 하는 멋, 그거는 이제 싹 다 휴지통에 넣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간지랑 객관적인 간지랑 일치하는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이 문신돼지 육수충짤 보신 적 있죠? 이 사람들은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러고 입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머리,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여러분의 눈썹까지도 여러분 본인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스타일로 도전하면 훨씬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팩트폭 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이 진짜 멋있는 거면 이미 연애 잘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여튼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이 객관적인 멋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거듭 강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눈썹 문신 얘기로 돌아와서 눈썹 문신을 왜 해야 하냐 제가 설득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람 눈썹의 수치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눈썹 수치 많은 편인데 군데군데 빈 곳이 있어서 눈썹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훨씬 잘생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눈썹 모양을 새로 디자인해줍니다. 눈썹의 수치 고르게 있어도 모양 자체가 최선의 모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잔털도 있을 거고 모양이 좀 꾸미지 않은 느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눈썹 문신 하기 전 사진인데, 눈썹 수축은 좀 있는데 모양이 엄청 막 꾸민 느낌은 안 나죠. 이 사진이 제가 눈썹 문신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훨씬 괜찮죠. 그리고 눈썹 정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썹 잘하는 곳 가서 싹 디자인을 하고 문신 자국 기준으로 잔털들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하면은 짱구 눈썹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진처럼 통짜로 염색을 해버려서 짱구 눈썹이 되기가 쉬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선 하나하나를 그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짱구 눈썹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눈썹 하는 곳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진 후기를 보고 가시면은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때려 죽어도 눈썹 문신은 못하겠다 하시면은 눈썹 그리는 펜 사서 하셔도 됩니다.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두 번째는 아이섀도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생겨지려면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이제 거부감 확 들죠. 이 새끼 뭐야, 남자 보고 화장을 하래? 이 생각 딱 들죠. 제가 아이돌처럼 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메이크업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화장한 티 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연애를 못하고 인기가 없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다 메이크업 합니다. 그리고 핫플에서 여자 잘 꼬시는 남자들 대부분 메이크업 어느 정도 해요. 파운데이션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본인 눈이 엄청 크다 이런 거 아니면은 방금 말한 아이섀도우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의 눈매를 좀 생기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을 좀 생기있어 보이게 컬러 립밤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당연히 거부감 들 거예요. 저한테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코칭을 받는 분들도 제가 메이크업 하라고 하면은 똑같이 거부감 들어 합니다. 근데 저를 믿고 돈까지 낸 분들도 그렇게 거부감을 들어 하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더 들 거예요. 근데 일단 해보면은 남자분들 다 메이크업 하길 진짜 잘했네요. 여자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결국 일단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하시고 여자들한테 물어보고 진짜 별로라고 하면은 메이크업 하는 방법 좀 수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게임 캐릭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겠죠?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세 번째, 목소리 교정입니다. 목소리분들 보면 대부분 말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도 켜시고 통화 녹음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고 뭔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동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동물은 위협에 처하면 고개를 땅에 박는다고 해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들을 안 하는 거는 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내 목소리 듣기 어색하네, 내 말투 이상한데, 내 목소리 듣는 게 자존심 상해,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겠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직면하셔야죠. 진짜 나는 못쏠 탈출하고 멋있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말투, 목소리 다 교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목소리 좋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목소리 좋은 남자가 인기 많다고 해서 연습을 했어요. 발음도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중저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10년 넘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말하기를 배운 건 아니지만 보컬 레슨도 받고 이병헌이나 뭐 여진구, 하정우 이런 목소리 좋다는 연예인 영상 틀어놓고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해오면서 지금 좀 좋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아나운서나 뭐 배우들처럼 엄청 좋아질 필요는 없겠지만 못쏠 분들 중에 목소리가 좀 좋아질 필요가 있다면 이런 거 검색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네 번째, 미소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웃는 연습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웃기 연습 하라고 했죠. 그 영상에서는 제가 웃는 습관 자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웃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을 들여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예쁜 웃음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웃는 게 훈련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훈련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뭐 승무원 이런 분들, 미소 짓는 법을 승무원 학원 이런 데서 다 배우고 연습 엄청 합니다.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뭐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웃는 훈련 다 해요. 이런 것도 미소 예쁘게 짓는 법 이런 영상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웃는 연습만 몇 주 해도 인상이 진짜 좋아지니까 꼭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강제로 잘생겨지는 법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네 가지만 먼저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네 가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